사상 최악의 수준이었던 올해 적조 피해가 경남 동해안보다 전남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수두룩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적조는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고밀도로 급속히 번졌습니다. 처음 적조가 발생했던 경남과 동해안에서 24억 원의 피해가 났고 뒤늦게 적조가 출현한 전남은 32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3년보다 그 밀도라든지 범위가 좀 지납니다. 고밀도였습니다. 그만큼. 재난복구 기준이 큰 고기와 작은 고기로만 나뉘어 있어 성장기, 중간 크기 어류가 작은 고기로 보상돼 어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산소공급기 지원은 적조 피해를 겪는 모든 지자체의 요구입니다. 재난복구 지원금이 5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방류를 하고 나갈 시에 5천만 원 금액이 넘어가면 초과해서 방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부는 적조 피해 해역에 양식장을 옮기고 전복과 해조류 등 적조의 강한 품종으로 양식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어류 품종도 양식장별로 세분화해 적조 대응 체계를 꾸리고 적조 발생 조사도 피해가 우려되는 곳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가장 그 양식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모니터링 체제를 바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 하려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적조 대응 방안들은 다음 달 열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